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강아지 건강 유지에는 무엇보다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에 관심들이 크신데요. 강아지에게 탄수화물을 꼭 먹여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아지에게 탄수화물을 먹일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강아지 사료에는 탄수화물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나 들어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강아지에게 많이 먹이고 있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원래 육식동물인 강아지는 탄수화물 섭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섭취한 단백질이나 지방을 강아지 몸 안에서 탄수화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에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이는 이유는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거의 접식성으로 변한 오늘날의 강아지가 탄수화물을 잘 소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영양소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사료를 제조하는데도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사료의 모양과 형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을 용이하게 하는데도 유용하며 특히 탄수화물 중 섬유소는 강아지 위에서 포만감을 주어 배고픔을 방지하며 사료 표면을 거칠게 유지해 강아지가 씹었을 때 치아에 마찰을 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섬유소는 대장에서 발효돼 유익한 작용을 하는 대장 미생물에 영양을 공급해 이들 미생물이 수분 흡수나 변 모양을 좋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며 체중 조절과 혈당 조절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강아지에게 탄수화물을 먹일 때는 익혀 먹여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으며 보리, 오트, 현미, 통밀, 통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강아지에게 많이 먹이는 탄수화물인데요. 곡류를 갈아서 만든 것이나 빤 것보다는 통째로 쓴 것이 좋은데 처리를 하지 않을수록 영양소와 섬유소가 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